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연준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 등이 부각되면서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분석부터 좀 해보고 넘어갈까요? 뭐 이미 지금 시장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연준의 어떤 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후폭풍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지금 일정 부분 어떤 그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희생을 하면서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좀 잡겠다, 물가를 낮추겠다라는 이러한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장에 가장 좀 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는 지금 인플레이션, 뭐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가 과연 될까? 이러한 또 의문들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여러 조사기관에서도 그 어떤 그런 결과들을 내보내고 있지만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뭐 일부 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한 44% 1년 내에 뭐 이런 정도의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사실 이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시장에 많이 확산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에 대한 반론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 어떤 이런 그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감안을 할 때는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뭐 이런 또 네. 이제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당분간은 이러한 연준의 정책과 또 이러한 시장의 반응과 어떤 물가의 어떤 통제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연준의 입장은 지금 뭐 그 올해 말 금리 수준을 한 3.4%까지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립금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일단 많이 올려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좀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이러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국 하반기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역시 이제 그 물가의 정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만약에 정점이 확인된 이후에 연준의 어떤 정책 스탠스가 변화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향후 어떤 그런 그 시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현 시점에서는 금리가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올리자니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요. 안 올리자니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고요. 자, 이번 주에도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등 중요한 이벤트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번 주 시장의 가장 관심사는 파월 의장이 이제 상원하고 하원에서 한 번씩 이제 의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준 의장이 이제 1년에 두 번 경제 동향이라든가 뭐 이에 따른 어떤 그 연준의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결국 이게 지금 파월 의장의 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 FOMC 이후에 연준이 주최한 금융 컨퍼런스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통화 긴축 의지를 재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번에 의회 출석해서도 그러한 기조들이 재확인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이 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또 눈에 띄는 이번 주의 그 일정 중에 미국의 그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이번 그 스트레스 테스트에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시나리오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실물 경기가 침체됐을 때 금융시장의 어떤 그 유동성 경색 리스크를 점검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국내로 보면은 사실 뭐 이게 어떤 단기적인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그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그림이 발표가 되면서 어떤 그 감세 드라이브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의 상원과 하원의 증언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5월 CPI를 실질적으로 좌우한 것이 국제유가의 급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는 유가의 하락이 선결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가의 상승 추세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유가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유가가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일단 뭐 중국의 봉쇄가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 원유의 금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 돌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를 둘러싼 환경은 지금 일제히 좀 상승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가 다음 달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하는데 결국 이게 이제 그 목적은 원유의 증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우디가 이런 미국의 요청을 얼마나 들어줄지도 아직까지 의문이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도 상당히 큰 걸 지금 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얼마나 유가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단기간에 좀 유가의 하락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유가는 좀 우상향의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기 위해서는 유가의 하락이 좀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9월 드라이빙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유가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2,400선 밑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오늘 반등을 하면서 지금 2,400선은 회복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바닥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닥이다 아니면 좀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 특히 최근 한 2, 3일 동안의 시장을 보면은 이러한 하락이 결국 이제 공포심리의 극대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네. 이제 수급 요인들이 계속해서 좀 악순환에 지금 이제 어떤 그런 고리에 좀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말 그대로 시장의 가장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를 넘어서서 이제는 굉장히 극단적인 이러한 어떤 시나리오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좀 과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수급적으로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반대 매물의 출회라든가 네. 공매도의 어떤 증가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시장의 하락을 좀 부추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결국 이러한 지금 상황이 물론 이렇게 계속해서 좀 하락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가격이라든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는 확실히 과하락돼 있는 상황이고 저평가 영역인 건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저점에 근접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석가들도 있지만은 이 정도면은 사실은 시장은 충분히 이제 하락을 많이 반영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섣불리 지수가 여기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지금 바닥 근처에 나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수의 어떤 지지 여부 바닥 확인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네.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은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좀 반전해야 된다. 이게 좀 선행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만약에 이런 어떤 시장의 저점이 좀 확인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낙폭과대 관련주들이 최우선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반등을 겨냥할 때는 낙폭과대에 입각한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포 심리가 과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면 충분히 하락했고 바닥 근처에 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